샬롬 바라크 2022년 11월 24일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. 어쩌면 그대는 그처럼 예쁘고 아름다운가요? 내 사람이요. 그대의 매력이 대단하구려. 그대는 정연나무처럼 키가 크고 늘씬하며 그대의 젖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소이다. 내가 그 정연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잡으리다. 그대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대의 숨에서는 사과 냄새가 나며 그대의 입술은 제일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구려. 여자,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님의 입술로 부드럽게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노라.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것이므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. 주님, 감사합니다. 아가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솔로몬 왕과 슬람의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고 있는 내용입니다. 오직 신부가 신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서 아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. 또한 신부는 모든 것은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주님, 이 동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신랑,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섬기며 제2, 제3, 제4의 그 악한 것들로부터 온 악한 신랑들은 모조리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무리합니다.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.